네, 은총 씨와 잘 어울리는 기타 나왔습니다. 네, 갖고 싶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와 잘 어울리는 기타. 뭐 옷을... 오늘 은총 씨 복색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뭔가 약간 되게 그 되게 고품격 무슨 약간 장식품 같은 느낌의 예. 그러면 그 외관을 가지고 뭐 있죠. 들어가면 되나? 지금? 예, 지금 가시면 돼요. 아. 지금 가시면은 이제 468만 원을 네,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월급에서 차감 당하게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노예의 네.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 버즈비에서 사실 기타 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기타를 보면은 마음이 거기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양이가 생선가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즈비에서 일을 하면서 기타를 안 사간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자, 여기서 자기가 직접 사간 기타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은 뭐뭐 사가셨나요? 버즈비에서 계시면서. 하나도 안 샀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선생님은 안 사셨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에 관련되신 분들은 몇백 대 사셨죠? 예, 한 천 대 가까이.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다 사는 동안 선생님은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 그 맥펜 치리 커스텀 텔레캐스터하고 하얀색 저기 있는 60 트리뷰트 P90 달린 깁슨하고는 버즈비에서 저한테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헌정 그 모델이군요. 네. 헌정. 한 천 대 팔면 줘, 하나씩. 아, 이런 방법이구나. 아, 네. 어, 그렇죠. 어, 저는 여기서 직접 사간 모델이 이제 최근에 SD 쉐터. 네, 쉐터 SD 모델과 그리고 뭐 헤드러쉬도 여기서 사갔었고 그리고 그 야마하 12연 기타 제가 사갔었고 12연 기타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 콜트 커스텀 어쿠스틱도 여기서 샀었고 SG도 여기서 샀고 뭐 온갖 종합 뭐 저기 스튜디오 그 기타들 브랜드들 여기서 버즈비에서 취급 안 하는 모델들 제외하고는 다 버즈비에서 사갔네요. 아, 저는 네. 뭐 그리고 또 살라고 뭐 이렇게 앰프 같은 거 좀 네. 살라 그럼 버즈비 없어 갖고 저는 밑에 가서 사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 그냥 뭐 거의 그렇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저희가 무슨 뭐 척지고 살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거기랑 척진 거 아니야? 아, 예. 전혀 아닙니다. 저 똘똘이 앰프 중에서 라인이 앰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또 없어. 그럼 바로 가는 거죠. 네, 바로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얼마나 좋은. 제자분들도 네. 저거 어디서 샀냐 그래갖고. 그렇죠. 아니 네. 뭐 누가 어디 가서 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 여기서 뭐 사가셨었나요? 어, 저요? 네, 최근에 쉐터 사가셨고. 쉐터 샀고. 네. 쉐터 샀고.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쌍식도 네. 팬더 샀고. 팬더 샀고. 깁슨 샀고. 그렇군요. 어. 뭐 다 샀네요 여기서. 어쿠스틱 어, 샀고. 생각해보면 있잖아. 여기서 쓴 돈 번 돈 생각해. 거의 비슷한 야, 것 같아. 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은총 씨가 또 지금 눈독을 들이고 계신 기타에서 저희가 여기서 뭘 샀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은총 씨가 가져가실지도 모를 기타 ES335 빅블락 레트로 모델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611만원에서 할인 적용된 가격이 468만원인 것으로 보아 20만원의 할인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0만원이 아니고 20%의 할인 적용이 되어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장은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6.5cm, 3.38kg의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뭐, 네,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은총 씨가 460몇만 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460. 네. 은총 씨, 어 그래 왜 이해가 가? 그랬더니 원래 비쌌잖아요. 깁슨. 이게 이해가는 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께는 40mm 옆에만 재면은 40mm인데 네, 요거 조감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약 네네, 45 정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튀어나왔죠? 네, 10프렛 뒷뚜레는 78mm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유, 바디 희한해요, 이게? 바디가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포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퍼터손 마호가니 4개, 네. 라운디드 C 롤드 바인딩이 적용이 되어 오,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그로버의 밀크 버틀 로토메이트 튜너 우유병 뚜껑. 네, 우유병 뚜껑.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참 좋아요. 네, 멋있어. 저도 좋습니다. 네, 네, 지팡류 무서워. 지판 목재가 다크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유는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인 629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그 픽업이 MHS
맨피스? 맨피스죠, 맨피스. 네, 네. 맨피스 리듬 리드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 볼륨, 투 톤, 원 토글 스위치, ABR 알루미늄 스탑바, 락킹 스터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보고 볼펙은 없어졌고요. 지금 네. 스펙을 쭉 살펴보고 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네.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자, 팬더 클린스톤이고요. 볼펜 네. 한번 놓쳤다가 아주 그냥 셰피님도 주손으로 이렇게 또 주워 주셔가지고 또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왜 웃긴 줄 모르겠습니다. 네, 매크로가 시작됩니다. 오, 약간 네, 변형이 어허. 야, 마샬이고요? 소리 좋네요. 야, 그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해봐. 이게 뜻밖의 수입 수입도 하는 거 뭐야? 잘 안 해 심지어 수입이 두 번이나 들어가네. 아, 네. 뜻밖의 네, 네. 아주 풍성하고 네. 네. 자, 팬더의 레드 록. 소리 좋다. 야, 진짜, 소리 좋은데 네. 진짜 굉장히 락킹하네요. 자, 마샬 그냥 마샬 날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335에 대해서 그냥 뭔가 그 할로우 바디 중에서 따뜻한 그 재즈 톤 나오는 그냥 그런 기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335 좀 락킹한 락킹해요. 성향이 있잖아요. 락킹. 개인도 잘 먹고. 그럼요. 근데 이거는 더 뭔가 그런 좀 락킹한 성향이 좀 더 강조돼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소리가 뻗는 게 개인성이 네. 되게 시원하네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 아예 그 좀 따뜻한 톤 잡아가지고 좀 한번 재즈 톤 네. 같은 거 좀 잡아서 네. 재즈한 느낌의 몽글몽글한 사운드 잡아가지고 이런. 와이. 사운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성 씨가 네, 천재인가 봐요. 네? 너 인간 프랙탈 오디오야. 우리가 형용사가 많잖아요. 네. 따뜻한 뭉그러운 재즈 톤으로 바로 만들어. 척척척척 오르락. 네. 네. 좋아요. 기분 좋음. 네. 아, 자 이렇게 또 윤성 씨의 멋진 시연으로 다양한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이것도 저희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반주 묻혀서 한번 네. 프리스타일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둘, 셋, 뿅.
잘 듣고 아, 왔습니다. 아우 화려하고 좋네요. 네. 네, 이게 뭔가 저희가 일부러 뭐 개인 그 뭐 막 세게 잡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네. 표현력이 굉장히 좀 다채로운 기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빅블락 레트로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줄평은 네 2,411화입니다.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트 인디안 로럴 모델이었는데 저렴한 소리와 느낌 있는 빈티지 사운드 그 중간 어딘가에 예, 있었던 어딘가, 예. 그 모델이었죠. 여기에 기타 이쁘네 이거. 네, 기타문 나이건님이 인디안 로렐 잘 갈라진다는 점에서 에보니처럼 관리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짹짹거리는 소리도 어느 정도 나와주네요. 기타줄 교체하느라 켜놓고 소리만 들었는데 다른 리뷰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랬었어요. 네. 엄청 좋은 듯 하면서 싼 소리도 있고 되게 비싼 것 같은 소리도 있고 그래서 지판이요? 어떤 목재를 쓰냐고요? 전 로렐을 써요. 전 소중하니까 이렇게 주셨네요. 오, 이게 좋다. 예전에 그 로레알 선전이죠. 로레알. 뭐 샴푸 못 쓰냐고 전 로레알을 써요. 소중하니까 뭐 이런 거를 패러디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타문 나이건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칠면조 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칠면조 알이요? 네. 그냥 달걀 색인데 네. 까니까 일곱 가지 소리가 있어요. 아 그렇다. 네. 아 좋은. 네. 야, 근데 한줄평 만들었을 때는 뭐지 이랬는데 네.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한줄평. 칠면조 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줄평 읽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본 335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네.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게 빅블락 레트로잖아요. BBR인데 저는 빅블락 킹, BB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타네요. 멋있어요. 네. 멋있고 사운드 좋고 이게 지금 사실 정규 모델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커스텀샵에서 그 해에 나온 모델 이 색상이 지금 올해는 안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요게 되게 유니크한 지금, 네, 그렇죠. 거네요. 유니크한 어떤 정말 여러분들의 기타 라인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자 468만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가 잘 나오면 탑규 후보는 올라갈 수 네. 있어요. 점수 몇 되면? 두당 8.5, 9.0 그렇습니다. 네. 아, 고득점 받았어요. 네, 가격에 비해서 468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아니, 받았습니다. 뭐 깁스는 460만원은 싼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는 게 저기 펜도 비싼 거 나오면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깁슨 딱 나오면은 깁스는 비싼 거 뭐 이해할 수 있어. 또, 왜 이해할 왜? 수 있는데? 원래 비쌌잖아. 이게 아니 뭐 바인딩도 있고 맞아요. 비싼 게. 아 근데 딱 비싸 보이지 않아요? 바인딩도 있고 비싸. 이게 무슨 얘기야? 네 여러분 하여튼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만큼 좋은 기타 2018 ES335 빅블락 레트로 네. 같이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은총씨와 함께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